나랑 호호딱지 좋아요. 지긋지긋하게 또 오는 한시장 조헨. 여기는 1층에 64번 사모이본 가게 번호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걸 파는 곳은 아니고 그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주인분인데 안녕하세요. 센짜오. 자, 이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냥 한국 분들 이거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은 가격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격을 또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캐나일라 파운이 띠야? 이거 얼마? 무엘람. 아, 이거 15,000동. 아, 이거는 20,000동. 이거는 사모에. 아, 이거는 6개 60,000동이래요. 이게 뭐지? 이거 열쇠고리인가? 아무튼 뭐 마그넷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자석도 되고 냉장고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아, 요거는 30,000동이래요. 30,000동짜리 이것도 역시 마그넷이고. 그리고 무이. 아, 이건 만동 500원. 500원인데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막 10년 전 2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팔았던 그런 기념품인데 와, 이거 만동이구나. 이거는 아, 염령. 아, 똑같아. 이거는 그 베트남 모자 농이죠. 이것도 만동 500원. 아, 이거는 또 왜 20,000동이야? 이거는 뭔가 퀄리티가 좀 다른가 보죠. 아, 20,000동. 그 다음에 하일람. 아, 이거는 20,000동. 퀄리티가 안 좋은 거는 20,000동이고 좋은 거는 25,000동.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20,000동. 이거 줄자. 그리고 또 땀무이. 아, 자, 요거는 5개.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구나. 아, 6개. 6개인데 이거는 80,000동. 80,000동이면 4,000원이에요. 이거 자석에 냉장고에 갖다 붙이면 돼요. 저 이거 사서 보는데 나름 꽤 괜찮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80,000동. 예쁘죠? 이나일라 8만 땀물. 아, 땀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것도 이건 베트남 돈이죠. 와, 이것도 80,000동에 4,000원. 이거 세트로 해가지고. 아, 베트남 돈 종류 다 있네. 만동부터 50,000동까지. 아, 야, 요거 냉장고에 붙여놓으면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베트남 가는 사람들한테. 아, 40,000. 아, 이거는 40,000동. 이것도 마그넷인가 봐요. 근데 이건 좀 유치하다. 이거는 40,000동. 그러면 2,000원. 오케이. 15. 아, 이거는 15,000동이래요. 750원. 아, 오케이. 이거는 20,000동. 15. 아, 오케이. 아, 이거는 15,000동이고, 이거 세로로 생긴 거, 이거 15,000동이고, 이거는 20,000동이래요. 이거는 20,000동.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옥, 이거 옥이라고 해야 돼? 옥 같은 걸로 생긴 코끼리 같은 거 있는데. 빠니. 땀무이. 아, 자, 이거는 80,000동이래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전 이거고, 저는 여기 와서 본 거 중에 신기하고 예쁔 게, 와, 이런 것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진짜 조그맣거든요. 오, 근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50,000동. 그리고 약간 다른 디자인. 요것도 50,000동. 사이즈가 좀 작죠? 근데 요거는 좀 커요.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이게 뭐지? 이거 안에 열어보면. 뭐야, 재떨이도 아니고. 뭐, 담는 무슨 그 컨테이너 같은 통 같아. 사이즈가 좀 있죠? 어쩜남물. 이거는 150,000동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두 개 중에 비교해서는 가볍다. 이건 150,000동이고, 150,000동이면 7,500원, 8,000원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250,000동이래. 이게 뭐죠? 뭐 향 같은 거 놓는 곳인가? 안에다 향 나는 거? 이거는 좀 두께가 있어요. 이거는 250,000동. 와, 이런 게 이쁘더라고. 자, 이거 작은 거죠. 이거는 100,000동이래. 귀엽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이렇게 생겼네. 찌야?
이거는 12만 동이래요. 12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이에요. 이거 돌인데, 진짜 정교하게 꽤 잘 만든 것 같거든요. 이야, 이거 12만 동. 12만 동. 와, 이거는 초예요. 초. 초인데, 향이 되게 좋네. 3만 동이래요. 1,500원. 향도 약간 동남아 냄새가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괜찮다. 이거는 하나 사가고 싶네, 괜히. 1,500원이면. 집에다가 좀 피워놓고, 집에 향도 좀 좋게요. 자, 이거 나무로 만든 건데,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38만 동이래요. 한 2만원 정도 하네요. 38만 동. 와, 요 돼지나무도 많이 팔더라고요. 나무. 아, 이거 나무라고 얘기하네. 빠오니? 팔짬나무. 아, 이거는 25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 사이즈는 제 손바닥만 해요. 예쁘다. 이거는 뭐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줘도 좋겠다. 개업하는 사람들이나. 13,000원. 자, 이것도. 이거는 25만 동이래요. 13,000원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몸매가 나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향 같은 거 피우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이거는? 동열라 진. 아, 이거는 세 개. 원 셋. 아, 이렇게 세 개. 이거는 9만 동이에요. 4,500원. 보면은 다 동남아 향 같은 그림. 연꽃도 보이고, 레몬그라스도 보이고, 아, 요 향. 요게 9만 동. 4,500원인데, 이거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 예쁜 통 같은 게 여기 탑처럼 보이는 거 세 개도 있고, 여기 나무로 생긴 거 두 개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역시 철 같은 건데, 빠우니띠야? 이제 마짬도 으. 마짬. 나무. 마짬 나무. 35만 동. 아, 이거는 35만 동인데. 아, 여기에다가 향 같은 거, 여기다가 향 같은 거를 놓고, 향 같은 걸 놓고, 그 다음에, 요게 뚜껑 같은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향 같은 게 쫙 나오나 봐요. 이거 멋있겠다, 이거. 야, 바우니띵? 바짬나무. 3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야, 고급스럽네, 되게. 이 나무는 얼마, 이거? 깨나? 아, 이거는 12만 동. 6,000원이래요. 가격 괜찮은데? 예쁘고? 이거 6,000원. 자, 여기 이거 타이거 밤. 이거 뭐 종류가 이렇게 있게 있는데. 네, 싱가포르, 네, 베트남. 아. 베트남. 아, 오케이. 이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한 게 이게 싱가포르 거. 이거는 베트남 거. 이것도 베트남 거래요. 근데 다 똑같은 거. 염령. 염령. 아, 다 똑같은 거. 이건 얼마? 아, 모짜마에. 12만 동. 이거 세 개 세트. 원 세트. 원 세트. 6, 아, 6,000원. 아, 이거는 10만 동. 이건 5,000원. 이건 베트남 브랜드. 그리고 이거는 그날. 모짬. 모짬. 아. 여섯 개. 아. 사우카이. 사우카이. 아. 이거는 여섯 개에 모짬 10만 동. 5,000원. 여섯 개 5,000원이야. 그 개당 1,000원도 안 하는 거네. 그리고 이거 이건 태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야돔이라고. 꽤나 라바우니 때? 이거 한 개는 2만 동이에요. 한 개는 1,000원이고 여섯 개 세트거든요. 여섯 개는 10만 동. 10만 동이면은 얼마야? 5,000원이네. 아, 이거 태국 가면은 그 태국 현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코에 끼고 다니는 사람까지도 봤거든요. 이게 향이 되게 좋아서. 그 막 두통 생기고 그럴 때 코에다가 살짝 해서 그 흡입하고 그러면 코로 말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게 머리가 상큼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야돔. 자, 요거 되게 유명 디자이너가 한 디자인 같은데 이런 거 한국에서도 홍대에서 가게에서 본 거 같거든요. 막 색칠하고 그러는 거.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래요. 뭐 퀄리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0만 동.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은 저 나무로 일일이 조각한 조각상들이 꽤 섬세하게 조각된 것들이 꽤 있고요. 사이즈가 좀 큰 것들.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요거는 그 향, 좋은 향 나게 하는 것들 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게는 그렇게 사이즈는 크지는 않아요. 보니까는 이 가게 번호가 다시 한번 자 64번 1층이고요. 다시 한번 일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얘기하지만은 저는 좋은 가게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 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에너지 빼고 힘 빠지고 더운 한시장에서 예, 그런 거를 피하라고 이 후덥지근한 한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게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상한 생각 댓글 이런 거 달지 말아주세요. 자, 아무튼 여기 가게 64번 잘 물어봤고요. 아무튼 여기 오시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언급한 가격으로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여기 안 오시면 돼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땀비엣 빠이빠이 돌아오라고. 예. 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랑 호호 딱지 좋아요.